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소원입니다. 오늘은 그 합병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GS 리테일하고 GS 홈쇼핑 간에 그 합병을 한다는 그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 분들이 그 합병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식 매수 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는지,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합병 비율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또 합병 비율은 나에게 어떻게 유리한 게 있는지, 뭐 불리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다소 부족한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그 11월 10일 날 그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기사들이 굉장히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1면 또 종합지 같은 경우도 주요면에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고요. 자, 합병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식회사 짜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주식회사 군만두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짜장이 군만두를 흡수합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군만두가 짜장을 흡수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장이 군만두를 흡수합병한다. 자, 어떤 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전부 짜장으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 이전을 시키고 군만두는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회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군만두 주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사라졌으니까 소멸 대가, 합병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합병 대가를 합병 전속회사인 짜장의 신주로 받는 겁니다. 이 신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물론 짜장이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상법상으로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가증권이라든지 뭐 부동산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합병이 발행하는 신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병 후에는 합병회사 짜장의 주주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짜장의 주주하고 군만두 주주들이 짜장 주식을 받아서 합병회사의 짜장이 되기 때문에 주주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병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짜장은 발행 주식수가 10주고 주당 가치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총은 100만 원이 되죠. 그죠? 군만두는 역시 발행 주식은 똑같이 10주인데 주당 가치는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총은 50만 원이죠. 자, 합병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두 회사의 주당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은 주당 가치가 10만 원, 자, 군만두는 주당 가치가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합병 전속 회사의 주당 가치를 1로 보는 겁니다. 합병 전속 회사의 주당 가치를 1로 보았을 때 합병 소멸 회사의 주당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0.5밖에 안 되잖아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병 비율은 1대 0.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1 다음에 나오는 뒤에 숫자 있잖아요. 0.5. 이 0.5라는 게 합병 당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한 주당 받게 되는 전속 회사의 주식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 비율이 1대 2다 그러면 합병 전속 회사의 주당 가치를 1로 보았을 때 합병 소멸 회사의 주당 가치가 2이기 때문에 소멸 주식 한 주당 전속 회사 주식 두 주를 받는다. 또 합병 비율이 1대 0.2다 그러면 합병 당하는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 소멸되는 거 한 주당 전오마 주식 0.2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대 몇 할 때 그 1대 몇 하고 몇 하고 나오는 숫자가 합병 당하는 주주들 입장에서 내가 받게 되는 주식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합병 당하는 군만두의 시가총액이 3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짜장은 발행 주식수 100주의 주당 가치가 만 원이니까 시총 100만 원. 군만두는
발행 주식은 600주가 되고 주당 가치는 5천원 밖에 안 되지만 발행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시총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총이 100만원이고 여기가 시총이 300만원이라서 군만두가 시총이 3배나 많다. 이것은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합병 비율은 오로지 이 회사와 이 회사의 주당 가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주당 가치 만원이고 주당 가치 5천원입니다. 그러면 합병 비율은 1대 0.5다. 왜냐하면 군만두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군만두의 주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짜장한테 제출을 하고 짜장의 주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를 한 주를 내놓고 짜장 주식으로 바꿔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중요한 거지 내가 투자했던 군만두가 저기 짜장보다도 시총이 3배나 되는데 뭐여 이거 합병 비율이 1대 0.5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바보라는 거죠. 바보. 그러니까 군만두의 자산이 아무리 많건 시총이 아무리 많건 뭐가 아무리 많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 주당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장사 대 상장사 간의 합병은 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시점에 주가를 딱 집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최근 1개월, 최근 1주 1, 그리고 최근 1 해서 1, 2, 3을 전부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요 최근 1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 바로 전날을 최근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합병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최근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하루 전인 11월 9일이 된다는 거죠. 최근일이 있고 그 최근일로부터 1개월 동안 그 최근일로부터 역산해서 일주일 동안 요거 세 개를 갖다가 평균을 해서 그 합병 그 기준 그 주가를 구하는데 어떤 그룹의 계열사들끼리 합병할 때는 여기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한 1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합병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반대를 하면 그냥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회사한테 주식을 파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분할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안 줍니다. 주주들한테. 회사를 분할할 때는 기업 가치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없다고 보고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안 주지만 합병에서는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줍니다. 물론 합병을 할 때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지 않는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일반적인 합병은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가 얼마에 사는지 그러니까 주주들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은 합병 공시를 딱 할 때 그때 이제 딱 내놓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할 때는 이 가격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공시에 내놓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한번 볼게요. 합병 공시가 딱 나옵니다. 합병 공시가 딱 나오고 합병의 개요들이 딱 공시가 되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확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병 공시를 할 때 주주 확정 기준일은 언제다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 확정 기준일까지 회사의 주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합병 대상 주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총일이 또 정해지죠. 그죠? 그러면 주총 전에 합병 반대 의사 서면 통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합병에 반대할 생각인 것 같으면 반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적어서 회사로 보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합병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총 전에 회사로 보내지 않으면 주식 매수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합병 반대 의사 서면 통지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주총이 열립니다. 예. 주총에서 합병이 의결이 되면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20일 정도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줍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내가
합병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회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주총일 날 막상 가가지고는 합병에 찬성한다고 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식 매수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총일 날 가가지고 반대표를 찍고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려고 해도 주총 전에 합병 반대 서면 통지 기간에 회사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역시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으냐? 자, 일단은 무조건 합병 반대 의사 서면 통지를 해놓습니다. 그냥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합병에 찬성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해놓습니다. 해놓고 주총장에 가서 합병 찬성, 나는 원래 찬성할 생각이었으니까 찬성,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그냥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안 가도 되는 거고,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그냥 매수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서면 통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가능하고. 근데 서면 통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 의사 서면 통지를 해놓고 주총장에 가서는 내 손가락이 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실수로 찬성했어요 뭐 그러면서 저 매수 청구권 행사할래요?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거는 무조건 그냥 합병 반대 의사는 서면 통지를 해놓고 뭐 주총장에 가서 찬성을 하든지 뭐 그냥 안 가든지 아니면 이 합병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뭐 아까 질문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로 돌아가 보면 자 GS 리테일은 대주주가 이제 지주회사인 GS죠 66%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S 홈쇼핑은 대주주인 그 GS가 한 36%밖에 안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홈쇼핑이 리테일에 합병되는 형태고, 그러면 리테일은 신주를 발행해서 대주주인 GS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홈쇼핑의 일반 주주한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합병되고 나면, 자, 요렇게 GS 리테일이 이렇게 지분을 발행해서 줄 때, 홈쇼핑 주주들을 보니까 요 대주주인 GS는 지분율이 좀 낮고 일반 주주들이 지분율이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병하고 나서 보면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주주 GS 지분은 애초에 66%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 지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렇게 합병된 GS 리테일은 이때 일반 주주들 지분보다는 이 일반 주주들 지분이 조금 높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정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병 결정 공시를 보면 리테일이 홈쇼핑을 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합병 목적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합병 비율을 보면 1대 4.2죠. 자, 리테일, 흡수를 하는 리테일을 1로 봤을 때 흡수당하는 홈쇼핑을 4.2로 봤으니까 홈쇼핑 주주들은 자기 주식 한 주를 내놓고 리테일 주식 4.2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테일 합병 가액은 33,800원, 그 다음에 홈쇼핑 합병 가액은 142,762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 보면 1대 한 4.2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리테일하고 홈쇼핑 모두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대 상장회사는 최근의 주가 흐름을 평균내서 합병 가액을 구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주 확정 기준일 4월 19일, 4월 19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합병 대상 주식이 된다. 그러니까 홈쇼핑 주주들은 무조건 리테일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리테일 주주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자기들은 흡수를 하는 쪽이니까. 예. 그 다음에 합병 반대 의사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죠. 자, 서면 통지 기간입니다. 아까 말한 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서면 통지를 반대 의사 서면 통지를 안 하면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려고 해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총은 2021년 5월 28일 날 열리고 주총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그날 5월 28일부터 한 20일에 걸쳐서 6월 17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기일은 7월 1일이고 자 매매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자, GS 리테일은 매매 거래 정지가 없습니다. 그 합병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갑니다. 가고 합병을 당하는 홈쇼핑만 일정한 매매 거래 정지, 7월 15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하고 7월 16일 날 GS 리테일 신주를 다 배정받아 가지고 그 신주가 상장이 되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 자,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일 그 시점에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때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바로 그 공시 다음 날까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 사람들만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합병 공시일 날 이미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그때 주식이 없었다면 공시 다음 영업일인 11월 11일까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 사람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며칠이죠? 오늘 6월 13일입니다. 오늘 GS 홈쇼핑 그 주식을 산 사람 매수 청구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없습니다. 왜 매수 청구권이 없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이사회 결의 공시를 다 보고 합병된다는 걸 알고 주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합병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주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이 기간 동안에, 자, 주식 매수 청구일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2021년 5월 28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 주주였든지 아니면 그 이사회 결의 공시 다음 일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매수 청구 자격을 얻은 사람이든지 간에 2021년 5월 28일날 매수 청구권 행사일까지 이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한 사람만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재취득한 사람은 매수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총일 전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조금 까다롭죠.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면 반대를 했는데 정작 주총장에 가서는 나는 찬성일세 하면서 도장 꾹 눌러주면 이 사람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GS 홈쇼핑 주주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138,855원이다. 근데 이 공시 이후에 만약에 GS 홈쇼핑 주가가 막 떨어져가지고 뭐 12만 원대로 막 내려가버리면 GS 홈쇼핑 주주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죠. 지금 시중에서 주가가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 행사 가격은 13만 8천 원이니까 회사에다가 그냥 내 주식 사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주주, 머리가 간지러워서 저는 저 질문하려고 선 놓은 줄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주총에서 합병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를 실제로 하잖아요. 그때 서면 반대 말고 실제로 하는데 이 실제로 매수 청구 들어온 금액을 홈쇼핑에 들어온 매수 청구 금액하고 리테일에 들어온 매수 청구 금액을 다 합쳐서 3,500억 원이 넘어버리면 이 두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거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액이 너무 많은 그 현금 유출이 발생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합병을 진행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 두 회사 이사회에서 의논을 해서 어느 한 회사의 이사회라도 우리는 이 합병을 물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합병은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임 스케줄을 잘 아셔야지 적절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1월 10일 날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합병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1월 11일까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야지 이제 주식 매수 청구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주 확정 기준일은 4월 19일입니다. 이 4월 19일까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합병 대상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그 4월 19일 날 주주를 해가지고 그 합병 대상 주식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혼재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총일은 5월 28일이기 때문에
5월 28일 전에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합병 반대 의사 서면 통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서면 통지를 안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총일이 열리고 주총회에서 이 합병이 의결되고 나면 바로 매수 청구 행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매수 청구를 해서 주식을 회사에다 그냥 팔고 떠날 사람들은 이때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S 홈쇼핑 같은 경우 그 피합병 법인인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정한 매매 거래 정지를 거쳐서 신주가 나중에 재상장된다 이런 스케줄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지금 합병 공시 이후에 그 홈쇼핑하고 리테일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홈쇼핑 같은 경우도 그 10일 날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11일 하루 뭐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리테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지금 그 공시 이후에 이틀 연속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합병 자체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도 밝힌 대로 GS 리테일하고 GS 홈쇼핑을 합병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그 유통업계 상황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커머스의 대표격인 뭐 쿠팡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풀필먼트 사업까지 지금 진출해서 굉장히 유통의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나머지 이커머스 기업인 뭐 위메프라든지 팀원 같은 경우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그 팀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상장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설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 그 네이버나 카카오의 또 유통 장악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통업체들, 뭐 롯데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런 쪽도 지금 온오프 통합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온 출범시켜서 지금 죽을둥살둥 하고 있는 거고, 신세계도 그 쓱닷컴, 뭐 신세계 이마트 그 대표가 뭐 쓱닷컴 대표까지 겸임하면서 온오프 통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오프 통합이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트렌드고 온오프의 구별 자체, 온오프를 구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처럼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GS 같은 경우도 홈쇼핑하고 리테일을 온오프를 결합시켜서 거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두 개를 합했을 때 이 합병 시너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주가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상태를 가지고 GS 리테일이 재무 구조가 좋다, 홈쇼핑이 재무 구조가 좋다, GS 리테일은 재무 구조가 나쁘다, 홈쇼핑은 나쁘다. 그래서 나는 리테일 주주인데 홈쇼핑 저 자식들 재무 구조가 저 따위인 회사를 우리가 합병을 해? 뭐 나는 홈쇼핑 주주인데 리테일 저거 뭐 편의점 슈퍼 저거 뭐 무슨 전망이 있다고 저 회사하고 합병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뭐 주식을 이제 팔고 떠나는 분도 있고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두 회사 리테일하고 홈쇼핑 간의 그 합병 시너지에 대한 믿음. 예. 합병 시너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유통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내놓는 리포트라든지 그런 것들 꾸준히 좀 읽어보시고 그 전에 리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또 그 전에 홈쇼핑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리포트들 좀 읽어보시고 합병 그 결정 공시한 날 바로 또 회사에서 큰 콜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큰 콜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 그때 큰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좀 들어보시고 그 전에 이 두 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해 놓은 리포트 같은 거 좀 보시면서 과연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 포지션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뭐 약간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좀 너무 좀 비관적으로 뭐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통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고 유통 전문가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뭐 저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괜히 뭐 이 합병이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유통 전문가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리포트 같은 것도 충분히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합병 그 일정 같은 경우는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셨다가 본인의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투자 행보를 잡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저기 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